1942년생 해리슨 포드는 70년대 후반에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의 스타성은 스타워즈에서 한솔로 역할로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와 같은 다른 유명한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지금은 80대이지만 그는 팻 2에서 목소리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2023년 81세의 나이로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개봉까지 그는 여전히 연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62년생 톰 크루즈는 항상 언론에 등장하는 배우로 탑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80년대에 데뷔해 졸업증명서와 칵테일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연기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탑건과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는 한국을 사랑하는 다재다능한 배우로서 미래에도 더욱 빛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년대, 1956년생 톰 행크스는 빛과 같은 코미디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젊은 배우였습니다. 그는 코미디언으로도 활약하며 스플래시, 배처럿 파티, 드라그넷 등에서 높이 평가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능력과 인기는 지금까지도 최상위권에 속하며 할리우드 최고 연봉 배우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톰 행크스는 오랫동안 연기 경력을 쌓아왔고 그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역할과 장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4년생인 키아누 리브스는 90년대 초에 스피드와 매트릭스의 역할로 인기를 얻은 배우입니다. 또한 존 윅 시리즈, 일마레 및 어스 스토드 스틸 등의 유명한 작품에 출연하며 더욱 대중적으로 사랑받았습니다. 현재 키아누 리브스는 인기도가 더욱 높아져 다양한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는 배우뿐만 아니라 작가, 감독, 음악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회적인 관심과 기부 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971년생인 위노나 라이더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몰두하며 여배우로서의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80년대 후반에 공개된 영화 비틀주스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가위손 과학 와카쿠사 모노가타리 등 인기 작품에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17살의 차트에서는 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스트레인저 싱스 시리즈에도 출연하며 연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남아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975년생 드류 베리모어는 1982년 영화 에이티에서 대세를 타며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그 후로도 50일의 첫 키스, 이 사랑 노래가 데키로 티르, 저런 사람이면 버려라 등의 일본 로맨스 영화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선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1억 엔을 기부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드류 베리모어는 자신의 삶을 바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58년생 미셸 파이퍼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놀라운 연기력으로 스카페이스, 사랑의 마피아, 위험한 관계와 같은 영화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스 캘리포니아에 선발되기도 했지만 하지만 가족 사정 때문에 2000년 이후로 연기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헤어스프레이로 컴백을 하며 다시 한번 연기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최근에는 말레피센트 2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연기력과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배우입니다. 1964년생 산드라 블록은 1994년 대성공 영화 스피드로 대중적인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데뷔 후 단 5년 만에 이룬 성과로 한때는 가장 섹시한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언어는 나의 신부가 될과 행복의 은신처 등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할리우드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두 아이를 싱글맘으로 키우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사람들은 산드라 블록의 강인한 인격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칭송합니다. 80년대, 9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추억의 명배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